K-pop challenge인데요. 저희가 K-pop 노래를요 이용해서 다양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. 문제를 보고 정답을 맞춘 후에 춤까지 추면 완성이 되는 퀴즈인데요. 총 6개 문제 중 4개 이상 맞히시면 5점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. 네. 오케이. 자신 있으세요? 아, 50-50인 것 같아요. 50-50인 것 같아요. 저 요즘 공연 준비하느라 네. 많은 거를 못 보고 있는 상태라 네,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오케이, 좋습니다. 예, 크게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. 첫 번째는요, 인트로 퀴즈입니다. 그쵸? 인트로를 듣고 어떤 가수의 노래인지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 음악 주세요. NCT Dream 거죠? 다시 한번 가요.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. 란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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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어, 나이. 진짜 아는데. 자, 춤까지 추셔야 맞죠? 조금 그렇지만 근데 느낌 맞죠? 아, 느낌 맞았어요. 이거 아니야? 맞아요. 러브 119 인정하시나요? 네! 좋습니다. 정신이님들이 인정을 한다니까 두 번째 인트로 퀴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문제 음악 주시죠. 축구 저기 알아요? 저기 한번더 아세요? 자, 인트로 음악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. 저는 원래는 네. 하고 난 바로 쉬고 또 다시 그 말도 하는 자리여서 네. 네. 와 너무 오랜만이다. 와. 살짝 너무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 번 더? 잠깐만요. 자 생각이 나요?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. 시작은 뭐였지? 아를 이끌면 어떡하지?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자 대충 과연 자 누가 바로 오메가3랑 칼슘이랑 루테인이랑 비타민C를 챙겨 드시더만요. 네, 오, 네, 맞습니다. 네, 뭐 드셨어요?
네, 방금 먹었어요. 아, 아직 효과가 안 나와. 그래도, 그래도, 예, 마지막에 그 열정 넘치는 펌핑이. 좋았어요.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요, 가사 단어 퀴즈인데요. 어떤 노래 가사의 단어를 세 개를 띄워드릴 거예요. 이 단어를 보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. 자, 이해하셨나요? 단어를 세 개를 보고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가사 단어 보여주세요.
틀렸어요. 사운딩 시작할 때만 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